안녕하십니까. PD수첩입니다. 예쁜 남자 열풍이 뜨겁습니다. 왕의 남자의 이준기 씨를 필두로 대중문화 전반에서 여성 못지않게 예쁜 남자들이 등장하고 있고 여성들의 열광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동안 꽃미남이라고 하면 외모가 예쁜 남자를 말해왔습니다만 이준기 씨 같은 경우는 외모뿐 아니라 내면의 여성적인 부드러움을 강조하는 것이어서 크로스 섹슈얼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유행시키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남성상을 추구해온 많은 남성들로서는 여성들의 열광이 당혹스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냥 지나갈 한때의 바람으로 보기에는 그 강도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전성관 PD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9일 서울에서 열린 한 자선 패션쇼.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에 무려 1,500여 명의 여성들이 몰려들었다. 예상 밖의 인파에 행사 진행자들은 진땀을 흘렸다. 밀지 마세요, 뒤에서. 천천히 올라가세요, 천천히. 괜찮아요. 누구 보러 오셨어요? 이준기 씨요. 아, 이준기 씨요? 대구에서 왔어요. 준기 오빠 다시 보러 여기 자선 봐줘야 한다고 해서 또 앞자리에서 보고 싶어서 왔어요. 영화 왕의 남자에서 여자보다 더 예쁜 남자를 연기한 이준기 씨를 보려고 모여든 팬들이었다. 이윽고 이준기 씨의 등장. 팬들은 열광했다. 준기 오빠 사랑해요. 앞으로 복 받으실 거예요. 두 달 전 왕의 남자가 개봉할 때만 해도 이 씨는 말 그대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 배우였다. 팬들은 왜 이준기에 열광하는 것일까? 웃을 때 미소도 상당히 예쁘고요. 그냥 모든 게 다 예뻐요. 그저보다 더 예쁘고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멋있어서 좋은 게 아니라 예뻐서 좋다는 여성들. 2006년 한국 여성들이 선호하는 남성이 곧 이준기 씨와 같은 예쁜 스타일이라는 것이다. 남성스러운 남자가 멋있는 시대는 갔어요. 이제 확실히 갔어. 그런 건 아니야. 아, 갔어. 남성에 대한 여성들의 바뀐 취향이 반영된 것일까. 최근 개봉한 영화의 흥행 성적은 흥미롭다. 공교롭게도 남성적인 매력이 돋보인 영화들은 크게 주목받지 못한 반면 왕의 남자는 지난 주말 관객 천만 명을 넘어선 이후에도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왕의 남자가 관객 천만 명을 동원한 힘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감독에게 물어봤다. 한마디로 압축해서 얘기하자면 전통이에요. 왜 그 뭐 수백만의 관객들이 자꾸 또 재관람까지 해가면서 그 이 영화를 자기화 하려는가 하면은 원래 자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작자는 시나리오에 힘을 꼽았다. 설정이 독특했죠. 네. 왜냐하면 궁중 광대가 있었다는 것도 우리 잘 몰랐지만 네. 궁중 광대가 또 왕한테 그렇게 입 바른 소리였다가 그렇게 죽었다라는 역사적 사실에서 근거해서 이 영화가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결과적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다고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영화가 갖고 있는 탄탄함이 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다가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왕의 남자 이전에도 전통적인 소재에 시나리오가 탄탄한 영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전의 사극에 비해 왕의 남자에서 돋보이는 요소가 무엇인지 관객에게 물어봤다. 어떤 인물들의 좀 눈길이 제일 가던가요? 네, 저는 이준기가 여장한 거가 제일 좋았는데 선이 예쁘니까 시선이 가죠.
몇 번 보셨어요? 네? 한 여섯 번이요. 여섯 번이요? 네. 처음엔 배우가 좋아서 봤는데요. 영화도 재밌고 해서 계속 보게 됐어요. 아, 전 네 번인가? 아직 다 못 봤어요. 이중근 씨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워낙 매력적이라 다 그 눈매랑 입술이랑. 왕의 남자의 원작은 지난 2000년부터 무대에 올린 연극 2. 이번에 영화가 뜨면서 연극도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관객의 70%가량이 미리 영화를 보고 온 사람들이라고 한다. 관객들은 영화에서 이준기 씨가 맡았던 공길이 연극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는지가 관심사라고 한다. 그거하고 비교해서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틀리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예전에 야, 공길이 여자 같지가 않아. 뭐 이런 얘기는 2003년도까지는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워낙에 또 이준기 씨가 여성적이셔서. 그런데 원작의 공길은 배우의 외모는 물론 극중 인물의 성격에서도 남성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처음엔 저도 사실은 이준기 같은 인물을 떠올렸었어요. 그래서 그 광대 중에 정말 여자 흉내를 잘 내고 여성스럽고 보면은 그냥 몸에 여성성이 밴 그런 남자들이 많거든요. 이제 처음에 이제 그런 인물로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 공연을 하면서 그런 것이 너무 여성성을 부각시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반면 영화에서 이준기 씨가 맡은 공길력은 극중 인물의 성격과 외형에서 철저히 여성적인 성향의 남성으로 묘사되었다. 공길 내가 하려고 했는데 나이에서 잘려버렸어. 감성 씨가 1차적으로 요구한 게 있어서 숙제를 내줬는데 앞으로는 공길로 살아라. 예, 그건 현장에서든 카메라가 돌든 안 돌든 간에. 그래서 현장에서도 그 친구는 절대 다른 스태프들하고 같이 이렇게 농담도 안 하고 술 먹는 자리에도 어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 공길이 아닌가 우리 스태프들 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고 저도 그 친구 방이 제 앞방이었는데 숙소에서 한 번도 그 방에 들어가질 못했어요. 왠지 그냥 남자 배우 할 생각이 안 들었어요. 타고난 예쁘장한 얼굴에 연기가 감이 돼 급기야 동료 배우들조차 문득문득 이 씨를 여성으로 착각할 정도였다고 한다. 준기가 굉장히 피곤했던 것 같아요. 처마 밑에서 이렇게 졸고 있는데 그 모습 보고 야 정말 예쁘다 쟤. 주변에서 걔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다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정말 예뻤어요. 그 결과 영화에서의 공길은 여성보다 더 여성스러운 존재로 거듭났고. 마마, 마마 제발. 2006년 한국 여성들은 예쁜 남성의 비극적인 운명을 깊이 동정했다. 왕의 남자에서 이준기 씨의 흥행성은 시사회에서의 폭발적인 열기로 이미 입증된 바 있었다. 남자가 여장을 하고 나왔을 때 거부감이 좀 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봤을 때. 근데 이준기 씨는 그런 거부감보다는 오히려 여성분들한테 더 어필하는 그런 오히려 보호 본능 일으키는 그런 게 있어서 오히려 여성분들한테 더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볼수록 묘한 매력이 되게 있는 것 같아요. 남성적이지도 않고 여성적이지도 않은 그런 중성적인 매력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영화 속 주인공은 그 시대에 각광받던 남성상을 반영해왔다. 못할 정도로 있을 텐데. 막 산업사회로 접어들던 60년대에는 신성일 씨처럼 도시적인 분위기에 전통적인 남성적 매력을 가진 배우가 당대의 남성을 상징했다. 군사정부의 권위적인 분위기 속에 유흥문화가 탈출구 역할을 했던 80년대에는 정력과 섹스의 상징으로 이대근 씨가 각광받았다. 술 한 반쪽은 내 거야! 90년대 들어 최민수 씨와 같은 터프한 이미지의 남성이 한동안 인기를 끌더니 90년대 후반 김재원 씨를 필두로 이른바 꽃미남이 등장했다. 90년대 접어들면서 우리 사회는 아주 극심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예, 하드웨어 중심 사회에서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로 변했고 그 다음에 이 와중에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이 급속하게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존의 힘으로 대변되는 남성성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회가 됐습니다. 올해 등장한 이준기 씨는 꽃미남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여성적인 패션 코드로 치장한 남성상, 즉 크로스 섹슈얼이라는 새로운 남성상을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요즘 청소년들은 굉장히 양성성, 유니섹슈얼한 것들을 하나의 뭐 유행 코드로서 받아들이고 본인들도 꽤 그런 어떤 라이프스타일 자체를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성들도 뭐 화장을 한다거나 귀걸이를 한다거나 뭐 치마를 입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뭐 좀 여성적인 어떤 스타일을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오히려 굉장히 뭐 첨단의 어떤 유행 같은 그런 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준기 씨는 새로운 남성상을 한국 영화사에서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예쁜 남자와 여성적인 코드의 남성상에 환호하는 크로스 섹슈얼 신드롬은 가요계에서도 뜨겁게 일고 있다. 저녁 8시 공연을 보기 위해 소녀들이 아침부터 길게 줄을 늘어서 있다. 몇 시부터 일어났어요? 아침 10시에 일어났어요. 여기 10시? 8시에 일어났어요, 새벽 8시. 소신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죠. 이들 중 상당수는 12인조 남성 그룹 슈퍼주니어의 팬들. 이뻐요. 이쁜 게 매력이에요. 저. 네. 이쁜 게 이쁘면 다 돼요. 정말 여자 입이 크고요. 입이 크고 눈도 쌍꺼풀 짓고요. 얼굴도 하얗고 너무 멋있어. 다 멋있어요. 네, 너무 좀 여자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그게 무슨 요즘에 크로스 섹슈얼 그게 매력이라고요. 슈퍼주니어가 데뷔한 것은 고작 100일 남짓. 이들이 단시간에 소녀 팬들을 사로잡은 비결은 역시 예쁘장한 외모와 여성적인 패션 코드, 즉 크로스 섹슈얼한 이미지였다. 제가 옷을 고를 때도 항상 그 여성분들의 디자인을 네.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고 맞아요. 저희 팀 공통점이 그 여성분들이 입는 그런 옷 스타일이나 디자인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굉장히 저 어렸을 적부터 막 꾸미기를 좋아하셨었어요. 아, 그래서 예, 장난으로 집에 있을 때 엄마가 어머니께서 이렇게 머리 핀도 꽂아주시고 이렇게 혼자 보면서 이렇게 즐거워하시고 막 그러셨던 기억이 있네요. 이쁘단 얘기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이쁘단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이쁘단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그러면서도 이쁘면서도 아우 이쁘기만 한 게 아니라 남자답다 뭐 이런 면도 있구나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면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멤버들이 한결같이 최고로 예쁜 남자로 손꼽은 김희철 씨. 재경아. 과거 꽃미남들과 달리 여성적인 요소를 표현하는 데 대한 소신도 뚜렷했다. 거울을 자주 보고 옷 같은 거에 굉장히 예민하고 직접 고르고 헤어스타일 같은 거 미용실 가서 직접 그리고 하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고 아, 너무 여성스럽다라는 말씀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건 하나의 편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남자도 여성분들만큼 꾸밀 수 있고 충분히 꾸밀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서는 가꿀 만한 권리는 있는 거잖아요. 이들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예쁜 남자를 선호하는 추세에 맞춰 결성되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꽃미남으로 대표되는 대변이 예. 되는 네. 좀 메트로섹슈얼한 매력을 가진 친구들이 좀 많이 어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시청자들한테. 예, 예, 예. 저희가 뭐 헤어 컨셉이라든가 네. 의상 컨셉 같은 거를 기획할 때 네. 그런 트렌드들을 많이 참고를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너무 좀 여자 같다는 생각 안 들어요? 아 그게 또 특별하게 다가오잖아요. 그래? 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우락부락하고 좀 남자답고 아, 이런 게 좀... 그런 건 싫습니다. 아, 그래? 10대 여성 소비층들이 이제 더 이상 남자들과 터프한 남자와 연애 관계를 맺거나 혹은 보호해주는 남자들을 만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같이 수다도 떨고 싶고 같이 예를 들면 뭐 외모에 대한 얘기도 하고 싶고 서로 귀엽다 예쁘다 이런 얘기들도 나누고 싶고 친구 같은 남자를 원하거나 굉장히 동질적인 부분들을 찾으려고 하는 굉장히 적극적인 욕구가 이런 현상으로 반영된다고도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남자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이제 자신의 외모를 꾸미거나 이렇게 서로 변화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올해 10월 데뷔를 목표로 음반 작업을 하고 있는 한 기획사도 현재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현장에서 직접 느끼는 거지만 정말 우리 흔히 말하는 꽃미남들 같은 그런 이쁘장한
남자들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그 예전에도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요즘 들어서 굉장히 몸으로 느낄 정도로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주요 소비층인 10대, 20대 여성들의 선호도가 명확하기 때문에 예쁜 남자들을 여성스럽게 포장하는 크로스 섹슈얼 전략을 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왠지 모르게 여자 같다는 말이나 그런 말이 신경이 당연히 쓰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게 장점화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꽃미남의 시대가 꾸준히 갈 것 같거든요. 당분간은 그 여성 지위 상승과 함께 그래서 뭐 앞으로 이런 대세에 맞춰서 계속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아 괜찮다 라는 친구들을 사실은 매니저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대중들이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감독님들도 그 친구들을 원하고 감독님이 원하니까 당연히 기획사들도 그 친구들을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수요가 늘면서 예쁜 남자들의 자기 광고도 치열하다. 최근 이른바 인터넷 얼짱 카페에서는 남자들 간의 미모 경쟁이 여성 못지않게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여자분들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남자분들도 많이 외모에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트렌드가 이제 남자로도 많이 바뀌는 추세라서 남자 얼짱분들도 많이 참여하시는 것 같아요. 얼짱 후보인 남성에게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고 온라인상에서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가 뒤따른다. 한 얼짱 카페에서 가장 인기가 좋다는 이정훈 씨. 인기가 오르면서 얼굴 관리에 투자하는 시간도 늘어났다. 집을 좋더라고 이쁘게 봐주시니까. 뭐 보통 어떤 의견들이에요? 그냥 뭐 동안이다, 뭐 잘생겼다. 연예인 누구 닮았다 하는 동 많이 올리시더군요. 이 씨는 스스로 사진을 찍어 얼짱 카페에 올린다. 경제적 여건 때문에 연기자의 꿈은 접었지만 아직도 미련이 남는다고 한다. 최근에 연락이 많이 왔어요. 오디션 한번 보라고 왔는데 한번 가봤었는데 이렇게 돈을 요구하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좀. 이정훈 씨와 같은 얼짱 후보 출신으로 연예계에 데뷔한 경우도 있었다. 현재 영화에 출연 중인 장태풍 씨. 인터넷에 올려서 저희가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그때 보게 돼서 저희가 추구하는 이제 컨셉에 좀 합당하다 해서 저희가 이 친구를 이제 본격적으로 같이 일해보자. 장 씨의 경우 누군가가 사진을 인터넷 공간에 퍼뜨리는 바람에 연예계 진출의 행운까지 얻었다고 한다. 어느 팬 한 분이요. 제 사진을 이렇게 인터넷에 이렇게 여러 군데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또 복사돼서 딴 데로 옮겨지고 그래서 그게 유명세 타가지고 검색어 1위도 한 적 있었어요. 장 씨처럼 데뷔 전에 인터넷 공간에서 예쁜 얼굴로 공인된 경우 기획사 간 스카웃 경쟁도 그만큼 치열해진다. 차라리 남자보다 여자 캐스팅하기가 요즘은 좀 더 쉽습니다. 예, 남자 거의 뭐 전쟁이고요. 그 이 곱상한 남자에 대한 이 선호도가 예전보다 예, 굉장히 너무 많아져서. 예쁜 남자를 선호하는 세태는 갓 연기를 배우기 시작한 아역 연기자에게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뭐 배우가 되고 싶어요? 아니면 가수가 되고 싶어요?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현빈 형처럼. 누구? 현빈. 아. 저는 장동건. 장동건.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멋있고. 네. 좋은 연기자에 앞서 예쁜 남자가 되고 싶은 아이들. 엄마들도 이를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몇 년 전만 해도 근육, 몸에 막 몸매 좋고 근육 있는 그런 남자들을 선호했는데 요즘은 우선 마스크가 이쁜 남자들을 많이 선호하니까 네. 우리 애기도 이쁘니까 네. 그럼 자제분도 꽃미남으로 키우실 생각이세요? 예, 그러면 더 좋죠. 내가 좀 불만이야 그러면 나중에라도 시켜주실 생각 있어요 혹시? 당연하죠. 예. 연예계에서 시작된 예쁜 남자가 좋다는 인식은 이제 일반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한 직장인의 아침을 따라가 보았다.
30대 중반의 이 과장. 매일 씻고 화장하는데 40분을 소비한다. 마스크팩과 색조 화장 등 기본적으로 하는 화장만도 대여섯 가지. 재무 관련 업무를 담당해 자칫 경색되기 쉬운 대인관계를 풀어보고자 시작한 화장이 1년째 계속되고 있다. 여자들만 외모를 가꾸던 시대는 이제 좀 끝난 것 같고요. 남자도 첫인상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연하 남편이랑 사는 것 같아서 기분도 좋고요. 그리고 밖에 나가도 부러운 눈으로 쳐다도 봐서 그것도 괜찮고. 사내 평가도 긍정적이다. 외모가 젊어지면서 업무에도 더욱 적극적이라는 것이다.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무척 아저씨 같았는데요. 요즘에는 뭐 관리도 많이 하시고 복장이나 스타일이나 헤어스타일 뭐 이런 것까지 너무 많이 챙기셔서 여자 직원들한테 인기도 많으시고요. 추세에 따라서 당연히 남자들도 바뀌어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변하는 사람만이 진짜 거기서 살아남는 거지. 그게 정말 자기 혼자서 도태되고 뭐 이런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요. 예쁜 남자로 가는 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다. 여성들의 전용 공간이다시피 했던 손톱 관리실에도 남성들이 찾아들기 시작했다. 40살의 황 씨는 한 달에 두어 번씩은 이곳에 들러 손톱 관리를 받는다. 제 하는 일이 영업을 하다 보니까 고객들을 많이 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인상도 중요하지만 손도 이렇게 처음 그 사람들을 잡을 때의 느낌도 중요하다는 거에서 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손톱 관리실의 경우 손님의 10% 가까이가 남성. 황 씨처럼 혼자 찾아오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한다. 첫 단계는 이제 와이프 되시는 분이나 여자친구 되시는 분이랑 같이 오시고, 두 번째에서는 이제 그냥 처음에는 되게 할까 말까 하시다가, 두 번째는 할까 하다가 마지막에는 혼자도 자주 오세요. 예쁜 얼굴이 곧 경쟁력이란 인식이 확산되면서 피부 관리를 받는 남성들도 급증하고 있다. 아무래도 얼굴이 자기를 표현해주는 그런 매체인데, 그렇게 따지면은 얼굴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예. 아, 아직은 직장이 없으세요? 예, 아직 학생이에요. 아, 아직 학생이세요? 예, 그래서 TV 보고 그러면 취업 난이 좀 심각하더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나가면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니까 이제 주변에서 같이 어울릴 때도 이제 사람들도 많이 오히려 예전보다 이렇게 대인관계에 있는 면에서도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샵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반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 남자 고객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문제성 피부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릴렉스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다양해요. 관리를 넘어 아예 얼굴을 개조하려는 남성들도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콤플렉스 극복 등 치유 목적의 성형 수술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 들어 안면 윤곽 수술 등 조금 더 예뻐지기 위해 수술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다. 김명수 군은 턱선을 보다 갸름하게 고칠 수 있는지 상담 중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게 곡선무늬 그러면서 나오는 여자들같이 굉장히 갸름한 턱선을 많이들 선호를 하고 있어요, 요즘도. 그래? 아니, 그러니까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특별히 각이 진 것도 아닌 턱을 굳이 수술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봤다. 그렇지. 특별한 그렇게 뚜렷한 이유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취업이나 이런 걸 이제 어느 정도 생각한 걸 수도 있고, 예. 네. 그 바뀐 후의 모습들, 가상 모습이 컴퓨터에 있더라고요. 모습을 보시니까 좀 만족을 하세요? 그렇게 나온다면? 가상은 되게 만족스럽게 나온 것 같아요. 수술 당일, 김명수 군은 원래 얼굴을 마지막으로 촬영한 뒤 수술대에 올랐다. 부모에게는 알리지도 않은 상황. 수술비는 1년 전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서 마련했다고 한다. 시간 한 시간 정도 걸립니다.
결국 보다 갸름한 턱선을 위해 각진 턱뼈가 잘라져 나왔다. 병원 한쪽에 쌓인 잘린 턱뼈들. 좀 더 예뻐지기 위한 한국 남성들의 뼈를 깎는 노력을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 2005년부터 꽃미남 열풍도 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왕의 남자의 어떤 그런 역할에 나왔던 여성스러운 예 그런 이미지를 많이 본따서 요즘은 단순하게 남성들도 여성같이 이뻐지고 싶다, 아름다워지고 싶다. 자신의 어떤 그 미적 만족을 위해서 수술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성환 PD, 예. 그 사실 어느 시대나 그 당대의 그 스타들을 모방하려는 그 극성스러운 부류들은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이제 우리가 지금 본 그 사례들이 과연 일반적으로 신드롬이라고 할 만큼 그런 일반적인 현상인지 궁금한데 말이죠. 예, 아직 일반적으로 속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성들이 현재 한국 남성들에게 외적으로도 좀 갖고 봤으면 그리고 내면적으로도 여성들처럼 좀 섬세하고 부드러운 면이 있었으면 하는 이런 요구들이 실제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남성들 중에 일부는 이러한 요구들에 대해서 실제적인 검토, 즉 기존의 남성성에 대한 재검토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우리도 치마를 입고 싶다라는 이런 남자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예쁜 남자 열풍과 함께 불고 있는 여성적인 코드의 남성상, 즉 크로스 섹슈얼 신드롬을 누구보다 반기는 이들이 있다. 여장 욕구를 가진 남성들, 즉 크로스 드레서가 그들이다. 최근 인터넷 공간에 결성된 크로스 드레서 모임은 약 20여 개, 회원이 2만 명에 이르는 모임도 생겨났다. 크로스 드레서들이 모인다는 한 오프라인 공간을 찾아가 봤다. 카페에는 여장을 한 남성들이 여기저기서 맥주를 기울이고 있었다. 연예계에서는 여성적인 코드의 남성상이 각광받는다고 하지만 진작부터 여성의 모습으로 꾸미려는 욕구를 가졌던 이들은 여전히 음지에서 숨지겨 지내고 있었다. 포토샵 안 해주면 안 되어서 나이가 있어가지고 뭐 드레스업이라는 게 이제 완벽하게 풀업을 한다. 풀업. 풀업이라는 말이 뭔지 아시죠? 네, 네. 시대의 유형이라고 보시고. 카페에 들어온 남성들은 한쪽에 마련된 분장실에서 그들의 용어로 드레스업, 즉 여장으로 갈아입는다. 분장실에는 화장품을 비롯한 여장 도구들이 골고루 갖춰져 있다. 퇴근 후 곧장 들렀다는 한 남성이 여장을 한 채 화장을 하고 있었다. 어떻게 된대요? 예. 아 여기 선생님이세요? 예. 아 여기서 분장하면 되는 건가요? 예. 무슨 길에서 가야 되시고. 혼자서 이렇게 다 좋으시나 봐요. 바쁜 거죠. 의상실에는 신발과 가발, 손가방에다 내의에서 외투까지 여성 패션 용품들이 골고루 갖춰져 있었다. 이거 다 사장님 옷이에요, 근데? 30대도 아니신데 하실 것 같으면 이 속옷 다 어떻게 다 하실 거냐. 속옷 같아요? 그럼 속옷 없이 또 그 이유는 어떻게. 그럼요, 당연히 이상하죠. 거듭만 하고 이제. 근데 거듭하면 당장 브라자는 해야 돼요. 브라자 안 하면 보기 싫어서. 예. 굳이 남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느끼면서까지 여장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20분요? 보통 여자들 대단해요. 주인은 크로스 드레서는 다만 여장을 하고 싶은 남성일 뿐 성전환 욕구를 가진 트랜스젠더나 동성애자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왜 이제 그렇게 원래 하는 게 정상이냐면 크로스 드레서는 소위 자기들은 이제 본인이 남자라고 생각하고 이제 여장을 이제 취미로 즐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장을 뭐 일부러 한다기보다는 제 성향이 좀 여성적이라 이제 그런 취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향의 차이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남자는 남자다워야 한다는 교육을 끊임없이 주입받아온 우리 사회에서 이들은 아직 용납될 수 없는 존재였다. 보통 밖에서 생활할 때는 남자로 더 많이 생활을 하세요? 더 많이가 아니라 남자죠. 저는 그냥 재미로. 가족이나 뭐 이렇게 그런 분들은 아직은 모르죠.
과거에 뭐 변태다, 또 정신병자다, 정신이상자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사실 저희들은 다 정상적인 사람이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자처럼 되고 싶다기보다 여자의 옷이 이쁘거든. 다채롭죠. 남자 이게 평생 이거 하나 아니에요. 양복. 이제 넥타이 요새는 좀 안 매지만 옛날에 꼭 매야 됐지 않습니까? 여자들 보세요. 수천 가지예요, 스타일이. 그런 그 미적 권리가 부러워서 하는 것이지 그게 꼭 동성애자라서 뭐 크로스드레서가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예. 크로스 섹슈얼 신드롬을 이야기하면서도 크로스 드레서들을 여전히 브론시하는 현상은 남자는 남자다워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인식이 얼마나 완고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남자도 이뻐져야 될 뭐 권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꼭 여자만 이뻐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생각은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남성들 자신, 공길력에 대한 반응도 여성들과는 사뭇 달랐다. 저는 별로 이렇게 좋게 안 봤는데. 그래요? 예, 예쁘게 생긴 남자는 그렇게 별로 이렇게 호감이 안 가더라고요. 솔직히 거부하죠. 근데 괜찮더라고요. 근데 연기를 너무 잘하시니까 멋있더라고요. 예쁜 남자, 남자답지 못한 남성상에 대한 거부감은 연령이 높을수록 더욱 완강해 보였다. 내가 쓰는 걸 보고 따라 쓴. 요즘에 하도 여자가 우성이라고 그러는데 진짜 이제 남자들이 여성을 따라가는 듯한 걸 반영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남자니까 좀 남자의 그 지위가 떨어진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최근 연예계에서 예쁜 남자가 각광받는 현실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남자는 남자의 그 어떤 그 본래의 모습이 있어요. 정말 씩씩하고 튼튼하고 정말 정정당당하고 떳떳하고 본래의 모습, 정말 흔들림 없이 동요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예쁜 남자 열풍을 촉발시킨 이준기 씨조차 이제는 사나이다운 모습으로 살겠다. 원래 거친 성격의 남자라는 식으로 거듭 밝혀 예쁜 남자로 규정되는 데 대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구체적인 신드롬이나 변화를 이끌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지려면 남자들이 예쁜 남자가 되고 싶어야 되거든요. 근데 남자들이 예쁜 남자가 되고 싶다기보단 예쁜 남자를 보고 같이 즐기거나 아니면 예쁜 남자에 대한 어떤 뭐 저남 제가 뭐 저래가지고 남자고 싫어하겠어라는 식의 어떤 비난이나 이런 것들로 좀 하는 모습들을 더 많이 봤거든요. 급기야 크로스 섹슈얼 신드롬이 존재하기는 하느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원래 외모에 신경을 쓰는 도시 남성을 일컫는 메트로 섹슈얼이나 내면의 여성성을 강조한 남성상인 크로스 섹슈얼은 서구에서 만들어낸 용어인데 그 사회 남성들의 생활 그 자체와 내면을 반영한 개념이었다. 이것이 한국으로 들어오면서는 상당 부분 그 마케팅 기획자들이나 끊임없이 새로운 걸 생산해야 되는 이런 그 광고 기획자들 그리고 대중매체의 어떤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어떤 그 외향적인 비주얼한 부분만 강조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대중매체가 보도한 신드롬만 3차례. 2002년에는 하얀 피부, 단아한 얼굴에 메트로 섹슈얼 신드롬이 부은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뒤이어 초월했다는 의미의 독일어 위버를 덧붙여 부드러운 외모와 거친 남성상을 일컫는 위버 섹슈얼 신드롬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이고, 현장은 초월한 새끼들이 넥타이 메고 가오차기. 그러더니 그도 얼마 못 가 이준기가 등장하자 크로스 섹슈얼 신드롬이 일고 있다고 보도한 것이다. 언론만 보면 그래요. 메트로 섹슈얼이 떴어요. 얼마 지나서 위버 섹슈얼이 떴어요. 또 얼마 지나서 크로스 섹슈얼이 떴어요. 이렇게 과연 교체되고 있는 거냐? 터무니없는 거죠. 문제는 각각의 정체가 무엇이냐라기보다는 그들의 정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아무런 정체가 없고 그 숨가쁜 변화들을 조종하고 있는 우리 시대 양상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지 에이섹슈얼은 무엇인가? 메트로섹슈얼은 무엇인가? 그 안을 들여다보았자 사실상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진실도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비밀도 없다는 거죠.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시장의 변덕이지 최근 한국에서 떴다고 보도된 이런저런 섹슈얼 신드롬은 기업들이 상업적 목적으로 부각시킨 거품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번에도 화장품, 의류 등 남성용품 업계에서는 크로스 섹슈얼 신드롬을 내세우며 활발한 마케팅을 벌이고 있었다. 이준기 씨가 왕의 남자에서 다 화장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칼로루전을 그렇게 많이 찾아요, 지금. 그 저희가 칼로루전 샘플도 만들었어요. 크로스 섹슈얼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어떤 트렌드를 기반으로 지금은 남성의 그 그루밍이라는 자신을 좀 가꾸고 다듬는다는 그런 트렌드들이 좀 많이 생겼어요. 결국 한국의 각종 섹슈얼 신드롬은 남성들의 일반적인 삶의 변화와 무관하게 제기돼 방송, 신문, 잡지, 인터넷 등 대중매체에 의해 부풀려진 혐의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신드롬이 일게 되면 관심을 촉시키고 이 관심이 이윤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대중매체와 대중문화 생산을 담당하는 주체들이 그야말로 신드롬을 인위적이고 조작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이처럼 의도된 신드롬이 부각될 수 있는 배경에는 인터넷이 있었다. 누군가가 하나 떴다. 그 사람의 사진이나 어떤 기사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은 순식간에 뭐 네티즌들에 의해서 블로그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포가 되고요. 그러면서 확장이 되고 또 이제 그 사람에 대한 뭐 팬클럽의 조직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자기가 어떤 행위에 참여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뭔가 어떤 하나의 그 신드롬이 확산되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어떤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게 이제 온라인의 영향력이 상당히 큰 거죠. 특히 포털 사이트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검색어 순위 집계는 그 자체가 신드롬의 바로미터나 다름없었다.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검색 순위의 조작 가능성에 대해 물어봤다.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한 PC에서 검색어 순위 올리기 위해서 막 검색을 많이 하시면 이게 등록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제 한 PC에서 여러 번 검색을 해도 저희는 이제 다 검색을 한 번으로 잡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 번 인정해 주면 결국 순위가 이렇게 바뀔 염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인정이 안 되시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있어서 다 저희가 이미 제도적인 장치나 그런 로직 같은 게 다 이제 방지책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5월 한 시민단체가 주요 포털 사이트의 메인 화면 뉴스를 집계한 결과 연예, 스포츠, 문화 분야의 기사 수가 무려 45%를 차지했고 기사 제목의 8, 90%가 본 기사와 다르게 수정된 것으로 집계됐다. 기사의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그런 제목 편집을 통해서 네티즌들을 그 클릭스를 유도를 하고 있고 그런 형식으로 해서 이제 포털이 어떤 의제 설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거를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나타나고 결국 신드롬으로서의 생명은 대중매체, 특히 포털의 선택 여부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준기에서 비롯된 예쁜 남자의 그 여성적인 측면도 상업적인 코드와 맞물리면은 금방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까지는 이용 가치가 있고 상업적인 면에서 어떤 그 뛰어난 어떤 가치를 발휘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대중들이 유행으로서 다 사용하고 나면은 금방 다른 것으로 교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부각된 크로스 섹슈얼은 한국 남성들에게 무의미한 현상인 것일까? 전통적인 남성상이 워낙 완고하고 남성상에 대한 논의 자체가 거의 없었던 우리 풍토에서 크로스 섹슈얼 같은 새로운 남성상이 일반 남성들에게까지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한다. 여성스러움에 가까운 패션도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런 한 경우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퍼센테이지는 굉장히 극소수라고 생각해요. 제가 디자이너로서 일해오면서 관찰해보면요. 여성스럽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그러나 논의가 부족할 따름이지 한국 남성이라고 다양한 남성상에 대한 욕구가 없겠느냐는 반론도 제기된다. 최근 각광받는 모델만 보더라도 종전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요즘은 굉장히 섬세하게 얼굴 우선 머리 얼굴이 작고요. 깨끗하고 단정한 분위기면서 섬세한 분위기가 즉 대표적으로
원빈 씨 같은 얼굴이요. 눈빛이 강하고 원빈 씨처럼 눈빛이 강하면서 어딘가 고독한 듯한 눈빛. 주목할 점은 새롭게 제기되는 남성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젊은 층이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주가 되고요. 여자들만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남자분들도 길게 연출하면서 하나는 짧고 하나는 길게 레이어드 룩이 인기가 있으니까. 예. 그런데 최근 크로스 섹슈얼이 부각된 후 이 같은 종류의 목걸이를 주문하는 남성들이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한다. 매출이 1년 전 정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수치상으로 따지면? 수치상으로 따지면 30배 정도. 30배. 메트로 섹슈얼, 이버 섹슈얼 이런 것들, 크로스 섹슈얼도 다 허상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 어느 정도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저 기존의 여성다움, 남성다움이라는 두 가지 성 역할만으로는 더 이상 설명 불가능한 욕구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는 남성 전용 성형외과까지 등장했다. 나도 예뻐지고 싶다는 욕망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들이 그만큼 늘어난 것이다. 보통 성형외과라 그러면은 보통 남성 전용이 아니고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남성들이 들어가기가 좀 상당히 쑥스럽거든요. 근데 여기는 일단 남성 전용이다 보니까 일단 부담이 없고. 크로스 섹슈얼이 부각되면서 나타난 긍정적인 면은 과연 진정한 남성상이 무엇인지, 이 시대가 요구하는 남성의 덕목은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비로소 시작됐다는 것이다. 짐승들 봐도 순놈이 얼마나 이뻐요. 그러니까 남자도 미적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여태까지 전쟁이라든가 노력동원이라든가 뭐 이런 걸 위해서 그냥 억눌렀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사삼스러운 게 아니라 원래 가졌던 것이 일종의 민주화에 의해서, 저는 그걸 이제 미의 민주화라고 그래요. 아름다움의 민주화, 미의 민주화에 의해서 이제 새롭게 꽃 피어난 것이고. 아, 동물에도 꽃 같은 건 우리 수놈이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 종족 보존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자연의 섭리에서 그렇게 만들어졌거든요. 인간에게는 정반대입니다. 그 여성이 아름답고 섬세하고 해야 되고 남성은 좀 용감하고 씩씩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남성이 여성처럼 돼버리면은 그 용감하고 씩씩한 요소는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 버릴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자연의 섭리에 어긋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정한 남성성이 무엇이냐는 물음은 이제 보통 사람들도 한 번쯤 돌아봐야 할 화두가 되었다. 친구들로부터 남자답다는 평가를 받는 전원배 씨. 시연도 이렇게 길고 그냥 털털하고 좋아요. 성격이 시원하고. 남성 입장에서 저한테 얘기해 줄 때도 많고 그럴 때 보면은 아, 참 남자답구나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그런데 직장에서의 평가는 다르다. 전 씨는 서울 강남에서도 손꼽히는 꽃미남 메이크업 아티스트. 그래서 눈 앞머리 부분은 가늘게 라인을 그려주시고 중간에서 이제 뒤쪽으로 좀 고정 고객만도 수십 명에 이를 정도로 여성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었다. 아, 되게 잘생기신 것 같아요. 야, 아무래도 그러니까 한 번 웃고 두 번 웃게 되지 않을까요? 보려고 더. 예. 이왕이면 전문가가 해주시면 더 좋은데 남자분이 또 너무 또 멋지세요. 그리고 또 성실하시고요. 이렇게. 이렇게. 터치도 잘해주시고 기술도 남다르시겠지만 외모도 좀 많이 작용을 했겠다. 그럼요. 그런데 전 씨는 외모보다는 섬세하고 감성적인 요소 등 내면의 여성성을 끌어낸 것이 꽃미남이란 평가를 듣게 되었다고 자평했다. 아이섀도우라든가 이런 거 사용 안 하면서 사용하셨을 때는 자, 이렇게 해서 좀 더 섬세해졌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뭐 여성스럽게 여성 취향적이다 이런 느낌은 저도 받지는 않지만 뭐 남들을 대하는 데, 사람을 대하고 손님, 고객님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섬세하게 대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를 가르쳐주더라도 좀 이해하시기 쉽도록 조심스럽게 알려드리는 그런 섬세함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예. 사내답다는 단순한 평가에 만족하며 살아온 한국 남성들. 자기개발 차원에서도 내면의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솔직한 질문과 답이 필요한 시점이다. 여자들이 먼저 변했죠. 고정적인 여성의 어떤 역할에서 벗어나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오히려 또 그런 것들이 많이 지나쳐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시도 안에서 어떤 자기 중심 축들을 이렇게 잡아나가고 있죠. 그거에 비해서 남자들이 자기 안에서 어떤 남성성과 여성성의 균형을 맞춰가는 그런 시도나 그런 문화적인 분위기나 이런 것들은
참 늦었죠. 근데 이제부터라고 생각하죠. 2006년 한국 남성들. 어쩌면 처음으로 진정한 남성상이 무엇인지 함께 돌아볼 기회를 맞이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크로스 섹슈얼 열풍이 외모만을 중시하는 또 다른 흐름이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만 우리 사회의 남성상을 살펴보는 기회가 된다면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저부터도 좀 더 부드러워져야 되겠다는 자성을 하면서 이 논의가 더 좋은 남편, 더 좋은 아버지, 무엇보다 더 행복한 남성 본인을 위한 변화를 만들어내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